이름이 뭐예요? 이시현이요. 시현 양. 지금 중학생인가요? 네, 이제 중학생 올라가요. 아직 학교 못 갔구나. 네. 교복 처음 입었겠다. 네,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날은 아직 학교를 못 가서 교복을 먼저 산 거예요. 교복 입어보니까 어때요? 그냥 그래요. 이거 가봐야 알죠, 이게. 정말 솔직히. 나 혼자 입어본 거잖아요. 지금 엄마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? 그냥 뭔가 조금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조금 속상한 것 같기도 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. 쌍둥이였다는 거는 알고 있었죠? 네. 어때요? 거기에 대한 뭐 아픔이나 그리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?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거에 대한 속상함이 큰것 같아요. 내가 벗산에서 태어났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때 어때요? 남들보다 신기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조금은 놀랬고,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소중함도 느꼈다고 생각 들었어요. 소중함이라는 거는 저의 자신?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태어났구나. 엄마한테 제일 고마울 때가 언제예요? 그냥 옆에 있어줄 때가 제일 고마운 것 같아요. 혹시 엄마한테 혼날 때도 있어요? 당연하죠. 잔소리도 해요, 엄마? 많이 하죠.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뭐예요, 엄마? 그냥 방좀 치워라, 방좀 치워라 그런 거 같아요. 방좀 치워라. 그런 그럴 때예요. 왜안 치워요? 원래는 어렸을 때는 되게 깔끔하고 제 자신을 말하긴 좀 그러는데 깔끔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크니까 조금 더러워지더라고요. 그 엄마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. 엄마 옆에 있어서 고마워요. 근데 이게 장나라 씨 나온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장나라 씨한테 한마디 할 시간 드릴게요. 장나라 씨가 이 방송을 볼 수도 있으니까. 네. 장나라 씨 때문에 저희가 온 가족이 왔는데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렇게 이쁜 딸로 낳았을까요? 그래도 너무 고맙고 지금 현재 장나라 장교 님이 나오시는 모든 드라마는 저희가 다 보고 있고 팬입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장나라 씨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그러게요. 장나라 씨! 장나라 씨! 얘기 좀 해보세요. 장나라 씨! 얘기 좀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, 장나라입니다. 안녕하세요, 장나라입니다. 네, 송현 씨의 사연 전해들었어요. 제가 연예계 활동하면서 정말 다양한 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북한에서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듣는 건 처음이라 정말 뜻밖이기도 했고 또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. 한국까지 정말 힘들게 오셨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어요. 만삭인 몸으로 강을 넘고 탈북하시는 길이 정말 힘드셨을 텐데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험난한 과정을 다 이겨내신 거잖아요. 아이를 지킨 모정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잘 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. 북한에서도 그랬듯이 한국에서도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송현 씨가 정말 예쁘게 봐주신 만큼 더 좋은 연기, 멋진 연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송현 씨와 송현 씨 아이가 한국에서 행복하시길 늘 기도하고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